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많아서 약해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한국의 국방력은 전 세계에서 매우 강한 편이라고 평가하는 해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통계로도 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 보유 현황부터 국방비 지출까지 다양한 통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기준으로는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출 규모는 8억 2,700만 달러였습니다. 국가마다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많이 구매했을까요?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21년에 공개한 무기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IB 기준에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가 2020년 국방비로 지출한 예산은 총 7억 100만 달러였습니다. 2020년 에스토니아의 국방비는 전 세계 7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GDP와 비교했을 때는 GDP 대비 2.3%를 차지하는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2020년 한국의 무기 구매를 위해 9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에스토니아 국방비 대비 1.28% 수준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2018년 K9 자주포 구매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추가 발주를 포함해 총 18문의 K9 자주포가 구매 대상인데 9,700만 달러로 계약 규모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의 인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9위는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의 2020년 국방비는 22억 4,40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에콰도르가 2020년 국방비로 지출한 예산은 세계 순위로는 57위였고 전 세계 국방비 총액과 비교했을 때는 0.11% 비중이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이 같은 국방비는 에콰도르 GDP 대비 2.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에콰도르는 한국 무기 구매를 위해 2020년 1,2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에콰도르 전체 국방비 대비 0.53% 수준이었습니다. 에콰도르는 2020년 해우리급 노후 경비함 두 척을 무상 공여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리비용 등의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위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2020년 한 해 동안 40억 8,800만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2020년 핀란드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 총액 대비 0.21% 규모고 순위로는 세계 45위였습니다. 또한 핀란드의 국방비는 GDP 대비 1.5% 수준이었습니다. 핀란드는 2020년 한국 무기 구매에 1,3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핀란드 전체 국방비 대비 0.32%로 볼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지출한 세부 내역은 K9 자주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 중고 K9 자주포 48문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정 계약 규모는 1억 7천만 달러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수한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한 일부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7위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2020년 국방비로 지출한 예산은 130억 2,700만 달러였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비 규모는 세계 19위에 해당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국방비 총액에 대비한다면 0.66%의 비중입니다. 또한 폴란드의 GDP에는 2.2%를 차지하는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는 2020년 한국 무기 구매에 2,200만 달러 예산을 지출했는데 이는 폴란드 전체 국방비 대비 0.17% 수준이었습니다. 폴란드는 2016년 추정 규모 2억 6천만 달러의 K9 자주포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폴란드에서 라이선스 생산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출이 이행된 것입니다. 6위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2020년 국방비로 92억 1,6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롬비아의 국방비 규모는 전 세계 국방비 총액과 비교했을 때 0.47%를 차지하는 비중이고 세계 순위로는 27위로 볼 수 있습니다. GDP와 비교했을 때 이는 GDP 대비 3.4% 비중이기도 합니다. 콜롬비아는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 무기 구매에 6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콜롬비아 전체 국방비 대비 0.65% 수준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퇴역한 포항급 초기함 한 척을 무상 공여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수리비용, 훈련비용 등 부수적인 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5위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2020년 한 해 동안 30억 1,100만 달러 예산을 국방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2020년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 총액과 비교했을 때 0.15%의 비중이었고
세계 순위로 본다면 5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뉴질랜드 GDP와 비교했을 때는 GDP 대비 1.5%의 비중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2020년 한국 무기 구매에 9,3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뉴질랜드 전체 국방비 대비 3.08%의 비중입니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국에 군수 지원함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척을 발주했는데 추정 계약 규모는 3억 4,8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2020년에 뉴질랜드가 인수를 완료했는데 이에 따른 분할 지급이 이뤄진 것입니다. 4위는 태국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태국이 국방비로 지출한 예산은 73억 4천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태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의 0.37%의 비중이며 순위로는 세계 27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는 태국의 GDP 대비 1.5%의 비중이기도 합니다. 태국은 2020년 한국 무기 구매를 위해 7,100만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태국 전체 국방비와 비교했을 때는 0.97%의 비중이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T-50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태국은 2017년 한국과 추정규모 2억 5,900만 달러의 T-50 8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일부 지출이 2020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위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71억 1,300만 달러의 국방비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이 같은 국방비 지출액은 세계 28위에 해당하며 전 세계 국방비 총액 대비로는 0.36% 비중입니다. 노르웨이의 GDP와 비교해 본다면 GDP의 1.9%로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0년 한국 무기 구매에 9,8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노르웨이 전체 국방비 대비 1.38%의 비중이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2017년 한국과 KTN 탄약 공급차 6대를 구매 계약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노르웨이가 인수하는 계획이었고 이에 따른 지급이 이뤄진 것입니다. 2위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2020년 국방비 예산 지출액은 37억 3,300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필리핀의 국방비는 세계 47위에 해당하고 전 세계 국방비 총액 대비로는 0.19% 비중이었습니다. 필리핀의 GDP 대비로는 1% 수준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2020년 한국 무기 구매를 위해 지출한 국방비는 2억 900만 달러였는데 이는 필리핀 전체 국방비 대비 5.59%라는 꽤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필리핀은 2016년 HHI-2600이라 불리는 한국의 호위함 두 척을 추정규모 3억 1,100만 달러로 계약했습니다. 이 호위함들은 76mm 함포와 함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을 갖춰 최고 25노트의 운항이 가능한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필리핀이 인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년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분할 지급할 계획에 맞춰 2020년에 분할 지급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 밖에 호위함에 장착할 시스타 미사일, 한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중고 K-136 구룡 다련장과 관련해서 일부 지출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1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728억 8,700만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총액 대비 3.71%의 비중이며 국가 순위로는 전체 3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인도의 GDP 대비 비중으로는 2.9% 수준이었습니다. 인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 무기 구매를 위해 2억 1,6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인도 전체 국방비 대비 0.29%의 규모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본다면 이는 2017년에 총 100문 규모의 155mm 52구경 K9 구매 계약에 따른 지출이었습니다. 2018년 생산 배치를 시작하여 2020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당시 인도는 현지 라이선스 생산을 포함해 총 6억 4,600만 달러로 추정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는 K9 바지라라는 모델로 자주포를 실전 배치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